자, 여기 화면 보이시죠? 이게 1월 달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환자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쭉 줄어들었죠? 4월 18일. 그 다음에 계속 줄어듭니다. 환자 수가. 그 다음에 언제 최저로 떨어졌냐면, 한달 전이었습니다. 한달 전에, 이거는 이제 미국 전체네요. 미국, 오케이. June 27에는 미국 전체가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는 June 27에 8명밖에 없었습니다. 주 전체에서 신환자 수가 새로 걸린 환자 수가 8명. 네, 그래서 뭐 그때 뭐 저도 신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델타 바이러스가 위험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 교인 중에 누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 염려 마세요. 그거 네, 사람들이 다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도 많고 또 예방 접종한 사람도 많으니까 그냥 델타 변종 없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아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알수 있습니다. 8명이었습니다. 예, 한 6주 전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계속 올라갔고, 예, 계속 올라갔고 이제 한 1,000명 단위로 오르고 막 1,700, 그다음 5,000명 단위. 예. 7,000명까지, 8,000명이네, 이제 거의. 8,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하루에 8,000명. 노스캐롤라이나는 한국보다 한 인구수가 한 5분의 1,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1,000만 명이니까. 네. 그런데 한국보다 뭐 4배가 많죠. 거의 4배가 많죠. 네? 그러니까 뭐 한국보다, 그러니까 발생률은 뭐 4배 곱하기 4배, 16배 이상 많은 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델타 변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파른 증가 곡선을 보면요, 요걸 닮았습니다. 지금 몇달 안에, 한 달, 두달 안에 1월 달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올라갔고, 1월 달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이번 겨울이 지난 겨울보다 더 많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누구나 다 백신 맞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뭐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은 특별히 그렇게 백신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80세 이상 고령인 분들은 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한 20%입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고령이신 분은 꼭 맞으셔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면 반이 죽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에 입원하면 80세 이상이신 분들은 반이 죽어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콩팥,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간질환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자기 면역 결핍증이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되고, 젊은 사람들 중에서요, 뚱뚱한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도 지금 환자가 벌써 한 5명, 6명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인데, 너무 뚱뚱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얘기가 제가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인데 면역력이 건강해야 되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무너지는가. 네,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 슬라이드로 들어가죠. 알라이 강의 슬라이드. 자, 우리 면역계는요. 면역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군대 육해공군이 있죠? 군대 육해공군이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 면역계도 조직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싸우지 않아요. 네? 대장이 있고 네? 그 밑에 졸병들이 있고 네? 우리 면역계는 군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에서 시작해갖고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인파구라고 그렇게 말합시다. 인파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게 호주구 대표격으로 이 중에서 제일 수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육군에 속하는 호주구가 있습니다. 호주구하고 인파구, 그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인파구는 특전사나 마찬가지, 특전사. 아시겠죠? 수적으로는 더 적겠죠? 그렇지만 더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훈련도 많이 받고 똑똑하고, 예, 아주 작전 수행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적은 군대지만. 예, 호준군은 뭐 이렇게 훈련 많이 받은 세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호준군은 수적으로 많습니다. 자, 그것만 잠깐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인파구에는 비인파구하고 티인파구가 있습니다. 비인파구하고 티인파구가 있다. 자, 다시, 예, 강의 나중에 나온 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파군은 훈련을 많이 받았다. 특전사에 속한다. 예,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울 때 중요합니다. 호주군은요, 바이러스하고 별로 제대로 싸우지 못해요. 수적으로는 많지만. 예, 이 호주군은, 뭐, 간단히 설명하자면, 세균 박멸을 위해서 태어났어요. 바이러스하고는 별로 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면역 반응이요. 두 가지 페이스로 나타난다. 두 가지 페이스. 그러니까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초기에는 비특이적 면역 세포들이 반응합니다. 예. 중성구가 여기 속합니다. 중성구. 아니, 호준구. 호준구나 중성구나 똑같은 말이에요. 호준구가 여기 속해요. 그 다음에 후기 면역 반응에는 인파구가 등장합니다. 여기 인파구가 있습니다. 인파구 3총사. B셀 있고 T셀 있고 T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여러분 이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인파구 정도만 기억하셔도 예, 좋겠고 뭐, 더 알기 원하신 분은 이렇게 더 아시면 더 좋고 여기 이제 비특이적 면역 세포에는 중성구가 있고요. 아니면 호준구라고 그래요. 호준구가 있고 그다음에 뭐든지 잘 잡아먹는 대식구가 있어요. 아주 거대한. 그래서 막 잡아먹는 대식구가 있습니다. 예. 이 조기 면역 세포들은요. 경찰들과 같은 경찰 병력. 그래서 항상 대기 중에 있습니다. 언제나 순찰을 하고 돌아다니고 항상 대기 병 예. 예, 항상 있어요. 병원체와 만나는 즉시 병원체라는 건 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뭐 저기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말하죠. 병원체와 만나는 즉시로 반응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다음에 병원체에 관련 없이 한 가지 전술을 구사함으로 비효과적일 수 있다.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은 여러분 119 누르면 바로 오죠? 바로 오고 여러분이 도둑을 맞았든지 뭐 물건을 잃어버렸든지 강도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상관 안 하고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요. 아니면 아이가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찾아요. 그래도 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요, 사실 그렇다고 뭐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 집단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예, 그러면 경찰은 별로 힘못 써요. 그렇죠? 그때는 특전사를 불러야 돼요. 이 후기 면역 세포는요, 예. 특이 면역세, 특기가 아니라 특이인데, 특이 면역세포들은 평상시엔 쉬고 있습니다. 예? 경찰이 병력이 불러야지만 출동합니다. 평상시에는 쉬고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동네마다 경찰서는 있지만 특전사 부대는 없죠. 예, 마찬가지예요. 멀리 있어요. 꽤 멀리 있어요. 인파구에 있어요. 인파구. 인파구에서 좀 멀리서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며칠 동안은 경찰 병력 갖고 싸우는 거예요. 경찰 병력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병력 갖고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전사를 불러내면 그 다음에 와서 거기에 그 상황에 딱 맞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딱 맞는 항체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그 상황에 필요한 그 테러리스트 집단에 대응하기 위한 꼭 맞는 전술을 구사해서 예? 수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예? 박멸해 놓고 맙니다.
이게 좀, 예. 네, 중성구가요. 중성구는 그 경찰과 비슷하다고 그랬죠? 비특이적이고, 비특이적이란 말은 중성구는 만나는 족적 자기가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 특전사는 자기가 맡은 임무만 수행합니다. 예. 딱 도착해서 도둑 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미아 찾아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자기가 맡은 임무. 저기 테러 분자, 그것만 딱 잡는 거예요. 예. 다른 데 신경 안 써요. 이 중성구는요, 활성산소를 무기로 씁니다. 활성산소. 그래서 막 쏘아대는 거예요. 막 쏘아대고 불 지르고. 그게 중성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페록사이드에이스, 페록사이드, 과산화, 과산화수소, 그 다음에 하이드록실 라디칼, 슈퍼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 리액티브 옥시디티브 스피시스,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제가 뭐, 잠깐만, 깜빡 잊었는데, 제가 컴퓨터가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잠깐만 연결할게요. 파워에다가. 이런 방송사고를 자꾸 내서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한테 밥 주는 걸 잊어버렸네요. 자, 오케이. 컴퓨터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데. 자, 인파구는요, 다릅니다. 인파구는요, 달라요. 인파구 삼총사가 있습니다. 인파구 삼총사의 제일 중요한 것은 작전대장인 CD4세요. 예. 이게 조력 T세포라고 그래요. 조력 T세포가 작전대장 세포입니다. 이 경찰 병력, 그러니까 조기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 수지상 세포가 있어요. 손 모양처럼, 예? 손가락처럼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많이 뻘치고 있어요. 뿌리를, 예. 뻘치고 있다가, 예.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같은 게 손에 딱 잡히면 그 바이러스를 딱 먹어요. 먹은 다음에 이것을 소화시켜갖고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을 찾아냅니다. 야, 이거는 처음 보는데. 이런 녀석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요거를 갖고 가봐야겠다. 이걸 갖고요. 인파구로 가요. 인파구에 가야지 인파세포가 있죠. 예. 인파구에 가갖고 이 작전대장세포한테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잡았어요.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대장세포가 그것을 갖고 그것을 이제 자기들 조원들한테 그걸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이게 작전대장세포가 자기가 막 이렇게 분화돼요. 많이 많이 생겨요. 막한 마리에서 2천 마리로 막 늘어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세포, 살상세포, 이거 이제 살상세포. 자연살상세포랑은 좀 틀려요. 이 T, 사이토톡식 T세요. 감염세포를. 이거는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을 죽입니다. 이제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요, 바이러스 공장으로 둔갑해요. 예, 세포로서의 기능은 잊어버리고, 바이러스를 계속해서 찍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 세포들을 죽이지 않으면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중성구, 그 경찰 부대는 그거 못 해요. 네. 감염 살상 세포는 바이러스가 감염된 그 공장을 그러니까 세포를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폭파시켜요. 그다음에 항체 생산 세포 B셀입니다. B형 임파구. B형 임파구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항체 많이 들어보셨죠? 항체라는 것은 그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부분에 딱 붙게 되는 빨래집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빨래집게처럼 딱 정확하게 거기만 붙습니다. 다른 데 붙지 않습니다. 뭐 눈에 붙으면 큰일 나겠죠? 그 항체가 지나다니다가 우리 두뇌로 가고 다른 데 문제 일으키면 안 되겠죠. 거기만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의 그 특징적인 부분, 그 항체라고 그래요. 항원,
항원에 딱 맞는 그게 항체예요. 한 항체. 빨래 집게처럼 Y자처럼 생겨갖고, 예, 이거 이제 항체 생성세포가 이거를 막 계속해서 밤낮으로 만들어내요. 자, 감염살상세포는 이거는 이제 세포 내, 이게 세포벽이고요.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 모습입니다. 감염살상세포는 이 감염된 세포에다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제 이 구멍을 뚫으면 이 세포가 폭파되는 거예요. B형 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이게 바이러스라고 그러면 항체들이 그 바이러스에 따닥따닥따닥 달라붙어갖고 바이러스가 꼼짝 못해. 그러면 대식세포가 가갖고 이 꼼짝 못하는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어요. 자, 그렇게 일을 합니다. 중요하게 아실 것은 여기서 인파구의 활동이 없으면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염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염증. 왜냐? 여러분, 병원에 입원한 환자, 코비드 환자들이요, 바이러스가 뭐, 폐를 다 망쳐갖고 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가 사람을 막 잡아먹고 막 그래가지고 이 폐세포를 다 터뜨려서 그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왜 죽는가 하면은 염증 반응이 심해서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이 바이러스를 공격한답시고 예, 막 여기저기 불질러 갖고 특별히 호junge 혹은 중성구라고 하는 그 경찰 부대가 예, 그 아주 수는 많지만은 별로 바이러스와 싸울 능력이 없는 그 경찰 부대가 여기저기 바이러스 죽인다고 세포들을 정상세포 뭐할거 없이 막 죽여서 그래요. 여기저기 불질러 갖고 예? 여기 폐에 물이 차는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페퍼 아시죠? 알베올라. 거기에 폐가 거기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도 막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엑스레이로도 보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예?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람도요, 한 2, 3주 있으면 바이러스 없어집니다. 그러면 바이러스 없어지니까 빨리 집에 가야 되겠네요. 일어나서. 그렇지 않고 바이러스가 없어지고 있지만 이 중성구들이, 호junge들이 너무 많이 활성산소를 써갖고 너무 많이 불을 질러버렸기 때문에 예? 숨을 쉴수 없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이 너무 심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염증이. 그러면 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염증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한 거예요. 염증. 자, 여러분 이 집을 보세요. 이 집은 바닷가에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물이 확 들어와가지고 다 젖어버렸어요. 이렇게 물에 잠겼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집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이 집에서 뜯어낼 건 뜯어내고 예? 망가진 건 예? 없애고 그렇게 해서 시작해야 되겠죠? 무조건 여기다가 좋은 가구 갖다 놓을 수 없죠. 사람이 들어가서 살수 없죠. 예. 우리 몸도 망가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자, 봅시다. 이런 여러분 집에 이렇게 물이 차가지고 곰팡이가 막 벽지에 나고 그러면 벽지 뜯어야 되겠죠? 장판도 갈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요, 뜯어낼 건 뜯어내고, 말릴 건 말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염증이 그와 같은 과정이에요. 망가진 부분을, 예, 제거하고, 예, 그래서 새로운, 조직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염증 반응이에요. 그래서 염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복구 과정이에요, 복구 과정. 예, 제가 어제 망치질을 하다가 제 손을 쳤어요. 제 손을 쳤어요. 아프죠? 예. 그러면 그 손에 그 뼈는 다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살 밑에 있는 조직이 좀 연부 조직이 좀 손상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친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빨갛게 되고 붓고 아프고 따뜻해지죠?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빨갛게 되고 붓고 아프고 따뜻해요. 예. 빨갛게 된다는 건왜 그래요? 피가 거기 모여듭니다. 피가. 핏줄이 열려갖고, 예, 모세혈관이 열려갖고 피가 모여들어요. 그래야지 염증세포가 거기 들어가죠. 잠깐만요. 염증세포라고 할때 우리는 보통
백혈구가, 모든 백혈구가 다 염증세포가 아니고, 염증세포로 갈때 대표적인 염증세포는 중성구입니다. 중성구, 호중구. 좀그 조기 반응을 하지만은 그 바이러스와 제대로 못 사는, 예? 그 중성구 혹은 호중구라고 하는, 그 팀들을 염증세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빨갛게 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피가 모여드는 거죠. 그 다음에 아파요. 왜 아파요? 그 염증 세포들이 그 염증 물질을 분비해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가 아픈 거예요. 그 염증이 있는 데가.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쓰죠, 여러분. 뭐 예를 들자면 뭐 모추린, 한국말로는 뭐라 그러나, 아이부프로펜.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한국에 무슨 약이 있는지. 하여튼 그런 거 쓰면 아스피린 같은 거 쓰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소염제라고 그러죠.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그러면 그 염증세포가 염증 일으키는 작용이 확 줄어버려요. 예? 그러면은 아픈 게 없어지죠. 자, 그 다음에 염증이 있으면은 하나가 부어요. 예? 부어요. 그 염증 과정 중에 이게 물이 많이 필요해요. 물이 많이 이렇게 씻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조직이 자라기 위해서 영양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붓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염증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염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염증이 하나도 없으면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디가 다쳤을 때, 수술했을 때도 염증 반응 당연히 일어나요. 우리 어디 다쳤을 때, 예? 염증 반응 당연히 일어나요.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건 정상이에요. 너무 과잉일 때가 문제지. 그래서 이 염증이 일어나는 그 목적은 더 이상의 손상을 막고, 예? 자, 다쳤는데, 제가 다쳤는데 아프지 않으면요, 계속 움직이겠죠, 계속. 계속 움직이면 계속 망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염증이 생겨서, 예? 아픈 거예요.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죽은 세포와 조직을 제거하여, 예? 죽은 세포와 조직을 제거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게 자랄 수 있지. 안 그렇고 우리가 이 염증 반응이 없으면 우리 몸이 망가진 것으로 꽉차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조직이 거기 자리에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그것이 염증의 목적입니다. 예, 염증의 고공통적인 증상은, 예, 제 손가락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며칠 전에 발적 빨갛게 되고 열이 나고 통증이 있고 부종이 생기고, 예, 그다음에 그쪽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염증 반응의 핵심적인 세포, 염증이 공사 현장에 나가서, 예, 그막 이렇게 때려 부수고, 예, 해체 작업을 해내는 가장 중요한 세포는 중성구입니다. 해체 작업을 할때 물론 그 아까 그 활성산소를 씁니다. 중성구가 활성산소를, 예, 역시 세균과 싸울 때도 활성산소를 쓰고, 그래서 망가진 세포를 없애고, 예, 청소하는 데도 또이 불을 씁니다. 불을 써갖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염증할 때그 염자가, 예, 불화자가 3개가 들어있는 게 염자죠, 염자. 그래서 염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화약으로 터뜨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조직들을 없앨, 망가진 조직을 없앨 때도, 예, 중성구가 가서 활약합니다. 그런데 병적인 염증은 문제가 있어요. 염증은, 예, 제대로 된 염증은요, 적절한 염증은 조직을 수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하실에 물이 차갖고, 예? 그 공사업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카펫 치워주시고 벽지 띄워주시고 이거 없애주세요.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그 업자가 망가진 거 고친다고 하고 하면서 왔는데 다 때려 부순다고 했어요. 아예 지하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게. 예? 그러면, 아니, 집까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너무 지나친 거죠. 예? 지하실만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집까지 다 없애버렸다. 그거는 완전히, 그 염증은 완전히 손해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문제예요. 그것이. 건강한 사람은요, 조직이 수복되면은 염증이 딱 멈춰야 돼요. 코비드 마찬가지예요. 코비드도. 거기서 며칠 콜록콜록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심한 사람들은요, 바이러스가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돼요. 염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폐가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활성산소가 문제입니다. 활성산소. 네?
화이선 산소가 계속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활성산소는요, 제가 방금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니면은, 염증, 이게 이제 영어로 inflammation이죠. 염증 반응이 일어날 때 활성산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균 감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염증이 걸렸을 때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왜? 그 중성구가, 예? 그거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아먹느라고, 싸우느라고, 그 무기로 활성산소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요, 우리 몸에서 이게 염증도 없고 감염병도 없어도 활성산소가 꾸준히 여기저기서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예. 조금 더, 예. 봅시다. 그냥 넘어가면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배 피워도 그렇고요. 방사선에 쬐어도 그렇고요. 엑스레이나 뭐 CT 스캔은 엄청나게 방사선 많이 쏘이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 오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외선에 노출되는 것도 그렇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공기로 숨쉴때 산소를 쓰잖아요. 우리가. 그때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뭐, 그렇지만, 그거는 생명활동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활성산소가 조금씩 생겨요. 그래서요, 예, 우리가 염증을 증폭시키는 식품들을 줄여야 돼요. 아니, 우리가 살아서 숨만 쉬는 것만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염증, 그리고 또 우리 일을 할때 조금씩 망가지고, 너무 막뛸때 조금씩 망가지고, 여기저기 망가지는 일이 있어서 염증이 조금씩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긴 거 어쩔 수 없는데, 활성산소가 생기는 음식까지 먹으면 되겠습니까? 활성산소를 막 몸에다 갖다 주는 음식은 좀 우리가 피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음식이 많으면요. 그런 음식을 많이 먹으면 지나친 염증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 식품들이에요. 이 식품들은 염증의 원료가 되는, 뭐 염증이 불이라고 하면, 불은 뭐가 있어야지, 재료가 있어야지 타죠? 예. 불건강한 식품들이 염증에 땔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 아라키도닉산은요, 뭐 여러분, 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알려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소화하실 수 있는 분은 소화하시고, 닥터킴 강의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은 이해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뭐다 모르셔도 됩니다. 아라키도닉산이라는 건 세포막에서 있습니다. 보세요. 이거 세포막이거든요.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막입니다. 이중막. 그런데, 예? 여기에 아라키도닉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세포가요, 이게, 염증 반응은 세포와 조직이 망가지면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야지 망가진 걸 수복하기 위해서 이제 염증 세포들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딱 떨어져 나갔을 때, 파괴됐을 때, 그것이 염증의 재료가 된 거예요. 그것이 중성구를 모여들게 해요. 중성구가 그 세포막이 터진, 그래서 아라키도닉산이 막 이렇게 흘러나올 때, 거기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막 미친 듯이 거기에 개미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모여들기 시작해갖고, 여기를 불질러가가지고, 그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아라키도닉산이 나와서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물질들이 쫙쫙쫙쫙 나옵니다. 이건 의과대학생들도 이거 의과대학 다닐 때는 외웠지만 저도 의과대학 졸업한 다음에 이거 다 잊어버렸어요. 예. 여러분들은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아라키도닉산으로부터 여러 가지 염증성 화학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키도닉산이 이 세포, 특별히 동물성 세포에 있다. 동물성 세포막에 있다. 그거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동물성 음식이 동물성 세포로 돼 있죠. 동물의 우리 사람은 사람 세포로 돼 있고 동물은 동물 세포로 돼 있죠. 동물의 생물 세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물성 식품에 아라키도닉산이 많습니다. 왜냐면 아라키도닉산이라는 건 죽은 세포의 세포막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죽은 거죠. 죽은 고기죠. 죽은 동물, 동물의 세포. 그래서 이러한 음식을 먹을 때요. 동물성 음식을 먹을 때, 예? 마침, 그날 마침 여러분들이 염증이 여기 지쳐 있다. 그러면 이 염증이, 예? 제가 여기 다친 염증이, 저는 금방 나았어요. 채식하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육식을 했다면요. 이 염증이 한참 갈 거예요. 아라키도닉산을 먹으면서 그 염증의 재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 그 불이 잘안 꺼지는 거죠. 그렇죠? 소방수가 와도 잘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아라키도닉산이 많은 음식들은요, 염증성 식품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죽은 동물의 조직. 여러분, 산동물 먹지 않으시죠? 이거 돼지 잡는 모습입니다. 예? 돼지를, 뚜디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예? 이 죽은 동물, 우리가 산동물 먹지 않고 죽여야지 먹을 수 있죠. 죽여야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돼지를 잡기 위해서 머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 돼지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돼지에게서 행복한 호르몬이 나올까요? 아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막이 돼지 멱다는 소리라고 그러죠. 돼지 멱다는 소리가 음악 소리 아닙니다. 엄청나게 괴로운 소리를 하면서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쫙 분비가 되겠죠. 스트레스 호르몬 이제 아드레날 글랜드 그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쫙 분비되면서 돼지 피 안에 막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돌아다닐 겁니다.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돼지 피 먹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그거 그 스트레스 호르몬 마시는 거죠. 네? 뭐 돼지 이 돼지 근육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쫙쫙쫙 최고조로 증가해 있는 고기를 딱 잡아다가 냉장고에다 올려갖고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키도닉산만 먹는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같이 먹는다는 거죠. 물론 돼지가 먹은 거다 똑같이 먹는 거고 돼지가 맞은 항생제, 돼지가 무슨 맞은 무슨 호르몬제 그것까지 우리가 다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아니 비단 돼지뿐만이 아닙니다. 소도 마찬가지고. 소도 잡아야지 먹죠? 네? 양도 마찬가지고 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나마 돼지보다는 좀 깨끗하겠지만 예? 육식을 할때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대 과학적으로 충분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이건 기계 이제 아까는 이제 동남아 같은데 좀 저개발 국가고요. 여기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기계로 잡죠. 기계로. 살해를 당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 호르몬이 동물들의 몸을 가득 채웁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염증성 식품은요. 여러분, 채식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런 튀긴 음식 좋아하시면요. 예,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 감자 튀김, 양파 튀김, 무슨 튀긴 음식 볶아가지고 기름에다 고온에다 볶고 굽고 뭐 이렇게 해서 먹는 거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중성세포, 호중구들이 활성산소를 갖고 우리 몸을, 우리 그, 망칠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요긴하게 경찰이 이렇게 총쏠때 나오는 그 불은 뭐 도둑 잡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예? 그렇지만 도둑 붙잡는 거다 끝났는데도 계속 총 쏴야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여러분, 이 경우는 활성산소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먹는 거예요. 참, 예? 산성화된 음식, 튀긴 음식, 태운 음식, 식품 보존제들도, 예? 식품 보존제, 그러니까, 프리저버티브, 예? 그다음에 알코올도, 예? 활성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안 그래도 염증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퇴행성 관절염에다가 무슨 염 때문에 고생하시면서 또 바이러스가 걸리면 염증 때문에 드러눕고 아프고 낑낑 앓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염성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의 복수. 하나는 육류입니다. 그다음에 튀긴 음식, 탄 음식 이런 것들이야. 이런 음식들 우리가 피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니엘 금식 때는 이거 절대 먹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들이 포함하고 있는 그 성분들, 이것들은 미량 영양소들입니다. 전부 다 미량 영양소. 그 중에서 비타민 C는 자연계에서 가장 흔한 항산화제예요. 항산화제라는 거는 그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중성화시켜버리는 물질들을 말해요. 항산화제. 산화를 방지한다 이거죠. 아니면 소염 효과가 있다 이거죠.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고요. 물에 녹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많이 먹으면 오줌으로 빠져나와요. 우리 몸에 축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먹어야 되고요. 최소 요구량은 남자 95mg, 여자 65. 그렇지만 이 최소 요구량보다는 훨씬 더 먹어야지 우리 면역계가 잘 활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양은 250mg.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알약으로 사서 드시면요. 알약 보면은 뭐 여기에 500mg, 예, 1000mg. 이게 그러면 닥터킴은 250mg 먹으라고 했는데 1000mg 먹으면 되겠지.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건이 비타민, 살아있는 비타민, 그 사과 하나예요. 한 100mg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요거, 약방에서 사 먹는 1000mg보다 훨씬 더 역과가 높습니다. 역과라는 거는 이 우리 무게 단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과에 있는 비타민은 살아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여기 알약 비타민보다 훨씬 더 활동을 잘한다 이거죠. 비타민은 빨간 피망, 새끼 양배추, 브로콜리, 고구마, 케일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또 과일 중에는 자몽, 키위, 오렌지, 라스베리, 블랙베리, 토마토, 바나나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뭐안 적으셔도 돼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항산 물질은, 이거 봅시다. 어떻게 하죠? 자, 이거는, 이거. 이게 활성산소입니다. 이거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활성산소들은 여기에 전자가 짝을 지어갖고 있어야 되는, 이건 산소분자입니다. O니까 산소분자죠. 이 산소는 8개의 전자에 둘러싸여 있어야지 안정화돼요. 자, 보세요. 이거 8개가 안 되죠. 7개죠. 하나가 비었죠. 요것도 얘네여서부터 하나가 비었죠. 이게 peroxide, 과산화수소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막 옆에 있는 그 whatever, 옆에 무엇이 있든지 거기서 전자를 빼앗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 녀석은 그러면 전자를 빼앗겼으니까 자기가 또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또 옆에 있는 걸 빼앗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하는 그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연결돼 갖고 세포벽이 쫙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없어져 가지고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전자를 남으로부터 빼앗아서 난 옆에 있는 분자들을 그게 망가뜨리는 이 물질, 활성산소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항산화 물질이 필요합니다. 항산화 물질은요, 전자 부자야. 전자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나눠줄 수 있어요. 막 나눠줘도 문제 없습니다. 비타민 C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비타민 C를 우리가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딱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픈 활성산소에게 전자를 줘서, 오케이, 내가 나눠줄게. 됐어? 배고파? 만족해? 그럼 이제 말썽 부리지 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비타민 E는요, 비타민 E도 항산화 물질인데, 얘는, 비타민 C는 이렇게 물에 녹아있죠. 그러니까 피에 녹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줌에 녹아갖고 결국엔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먹죠. 비타민 E는요, 어디로 가서 자기가 진을 치고 있냐? 세포막에 갑니다. 여기 비타민 E가, 이거 세포막 이중 구조입니다. 이중 인지질 구조. 여기에 비타민 E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딱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세포막의 분자 하나를 망가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뺏긴 분자, 그 분자가 옆에 있는 분자의 전자를 뺏고 또 옆에 있는 전자의 분자를 뺏고 이렇게 뺐는데 비타민 E를 딱 만났어요. 비타민 E가 스탑! 도미노 현상은 여기서 끊쳐야 되겠다. 전자가 부족해? 그럼 내가 주면 되잖아 하고 그래서 딱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막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특별히 면역세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면역세포들이 활성산소 있는 데 가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 전쟁터에 가서 면역세포들 안에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면역세포의 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타민 C도 중요하고, 뭐 비타민 E가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방화복입니다. 이게 세포막을 방화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공격하지 못하게.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들은 비타민 E는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견과류와 씨앗류에 많습니다. 해바라기 씨, 알몬드, 땅콩, 브라질넛, 밀기울, 식물성 기름 뭐 이런데. 예? 식물성 이제 씨앗과 견과류에 많다. 그것들을 이제 기름으로 만들면 이제 더 있죠. 예, 뭐 아보카도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옛날에 녹음했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녹음을 했어요. 근데 이걸 안 지웠네요. 아연은요? 이 아연은요, 노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미네랄이에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다 중요하지만 제가 징크, 아연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COVID-19 환자가 이게 이제 걸렸을 때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을 때 이것은 이제 호흡기를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호흡기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징크는요, 적색 육류와 조개류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자, 보세요. 많다고 다 좋은 거 아니죠? 이 육류와 조개류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 오늘 강의에 따르면 뭐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에서 문제는 염증 식품이라는 거죠. 염증 식품. 그러니까 징크 아연은 공급하지만 염증도 일으키니까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징크의 원료로서 재료로서 뭐 이렇게 이 육류와 조개류는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콩류는 좋죠. 예, 콩류, 병아리 콩. 씨피라고 그러고 렌틸, 콩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박류, 씨앗류, 햄프씨, 호박씨, 깨, 캐슈넛. 이것도 견과류죠? 예. 햄프씨에 많이 있어요. 호박씨, 깨, 캐슈넛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드셔 갖고 징크를 보충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코비드에 걸리셨을 때는 징크를 아연을 50mg 그램씩 하루에 두 번씩 드세요. 예, 다 나으실 때까지. 자, 항산화제가 이제 비타민 C도 있고 E도 있고 뭐 비타민 D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과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주로 있고 뭐잣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는 거의 없고 비타민 E가 많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겠죠. 네, 예? 항산화제 하여튼 항산화제 종합 성적을 매겨 보면. 예, 그러니까 뭐 국가로 생각해 보면 국가는 올림픽을 하고 있는데 어떤 국가는 어떤 종목에 강하고 어떤 종목에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위를 먹여보면 이렇습니다. 종합순위. 항산화제 활동을 많이 하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잘하는 과일 10가지. 같은 무게 섭취를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같은 무게 섭취. 토마토, 사과, 바나나, 파리. 청포도 7위, 그레이프루트 자몽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5위는 키위. 아, 키위가 항산화 활동에 있어서는 사과보다 낫네요. 이렇게 미용이나 뭐
뇌의 건강에 있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예, 항산화 활동에 있어서는 키위가 더 좋네요. 포도, 그다음에 오렌지. 1위는 다두. 1위는 뭔지 아세요? 짐작하십니까? 예, 딸기가 차지했습니다. 그 대신 잘 익어야 되겠죠? 예, 잘 익은 제철에서 나온 딸기. 이렇게 이 과일들의 특징은 자 보세요. 아주 색깔이 분명한 것들입니다. 색깔이 분명하고 진하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항산화제 활성도가 높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항산화제 상위 채소 10가지. 10등은 옥수수입니다. 양파, 붉은 피망, 빨간 피망. 그 다음에 비트. 아, 비트도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채소와 과일이 수백 가지 있는데 10위권 안에 든거 잘한 겁니다. 예? 올림픽도 10위권 안에 들으면 잘했다고 그러죠. 예? 우리 한국도 뭐 10위권 뭐 거기에 지금 매달려 있죠. 예, 어쩔 때는 10위권에 못 들어, 뭐 대부분은 10위권에 들어오시면. 하여튼, 수백 가지 중에 이것도 잘한 거예요. 예? 옥수수가 안 좋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10위권도 잘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파, 양배추, 새끼 양배추는 예, 그 브루셀 스프라우트라고 하는 거. 시금치, 아, 시금치 우리 많이 먹고 있죠? 케일, 케일. 1등은요, 마늘입니다. 대신 이건 이제 한 가지, 사항은 이 같은 무게 섭취를 가정할 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늘을 옥수수 먹는 만큼 못 먹죠. 예, 못 먹어요. 그러니까 1등이긴 하지만 많이 우리가 먹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많이 이용은 못 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꽝 때려가지고 구우면은 예, 조금 더 먹을 수 있죠. 여러분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 마늘도 드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잠깐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을 비교하면 예? 중국이 육군이 훨씬 많아요. 미국보다 거의 3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군사력을 볼때 우리가 무조건 우리가 뭐 미국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요 군사들이 다 무기를 내려놓고 주먹 갖고 싸우면 중국군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현대전은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무기로 싸우면 무기. 그렇죠? 원자폭탄이라든지 그 전폭기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있어서 예? 미국과 중국이 비교가 안 돼요. 예. 미국과 중국은 이 군사력의 싸움에서 미국이 절대 우위입니다. 왜냐면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경기계 문제, 병기. 그리고 얼만큼 잘 조직되어 있고 훈련 받았느냐 그게 문제예요. 예? 예, 미국은요 직업군인들입니다. 직업군인들, 프로페셔널들이고 중국은 한국처럼 모병 아니 그 예? 저기 예?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 이렇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여튼, 미국, 숫자 면에서는 중국이 많지만, 미국이 병력이 더 우세하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채식가와 육식가의 면역 구성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게 또, 예? 채식하는 사람들은요, 면역 세포 숫자가 더 적어요. 육식하는 사람들이요, 면역세포 숫자가 더 많습니다. 특별히 호중구, 염증세포죠? 호중구가 더 많아요. 예?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예? 그렇다고 육식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더 우세한가? 아니요. 염증을 잘 일으키긴 데 훨씬 더 우세하지.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싸울 때는요, 예, 채식하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훨씬 우세합니다. 그걸 비교해 보면, 자. 채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전체 백혈구 숫자가 한 5,800, 그 다음에 채식하는 사람들은 4,900. 예. 그러면 이 백혈구 숫자가 높으면 뭐또 먹을수록 좋은 건가? 어떤 분들은 너무 이 상식이 없어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 때도 있어요. 왜냐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미국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당신 남편의 그 백혈구 수치가 높다. 그러니까 이 백혈구 수치,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 아내가 뭐 어떤 생각이냐면 백혈구 수치가 높으면 면역세포가 많은 거네. 야, 좋다. 우리 남편이 이 코비드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거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염증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그 말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염증 수치가 높으면 의사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 아예 제로에다 하나도 없어도 걱정하지만은 너무 높아도 우리가 걱정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래요. 이 병력은요, 채식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전쟁 수행 능력을 비교해 보면 다릅니다. 채식가들의 전쟁 수행 능력이 뛰어나요. 자연 살상 세포의 수, 저격 수의 활동 능력, T인파구의 증식 능력, 그 작전 지휘관들이요. 증식 능력. 이것이 훨씬 더 뛰어나요. 예? 수는 적지만은 훨씬 더 작전 수행 능력이 좋습니다. 그런 군대가 훨씬 더 나은 군대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정상적으로는 이래야 돼요. 예? 정상적으로 조금 아프다 많은 사람들은 호주군과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제 호주군과 싸웁니다. 조기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호주군들이 일단 바이러스가 막못 퍼지게 이렇게 방벽을 치는 거예요. 방벽을 치고 있다가 빨리 그 인파구들한테 연락해서 인파구들이 옵니다. 그러면 인파구들이 잘 활동을 해가고 항체도 만들고 감염세포만 골라서 죽이고 그러면 그 전쟁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일주일 앞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뚱뚱한 사람들은요, 염증 반응 잘 일어납니다. 염증을 일으킬 물질들도 몸이 꽉차 있어요. 젊더라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뚱뚱한 사람들이요. 제가 젊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딱 정상 체중인데 병원에 입원한 코비드 환자 아직도 못 봤습니다. 아니면은, 뭐, 당뇨가 있든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파구의 활동이 약한 사람들은요, 노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인이 되더라도요, 중성구들은 아직도 활약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파구들의 활약이 약해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호주군들이 계속 싸우고, 인파구들은 연락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예? 와도 별 활동을 못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인파구들이 제대로 활동 못 하니까 호주군들은 애국심에서 계속해서 불지르고,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계속해서 염증 반응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요?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염증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예? 이 다니엘 금식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예?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바이러스가 한참 진행 중이고, 막, 이렇게 증가하는 이때 여러분들이 과일과 채소 많이 드시고 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다니엘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 예? 그 육식도 못 하셨죠? 예, 좋은 겁니다. 튀긴 음식도 못 드시죠? 아예 기름도 드시지 못하게 했죠, 제가? 예. 여러분 예? 잘 하시는 겁니다. 이 다니엘 금식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채식과 그 과일과 채소 많이 드시고 예? 너츠와 시드도 많이 드시고 튀긴 거는 멀리 하시고, 심지어는 뭐, 야채 튀김도 마찬가지예요. 네? 감자 튀김이든 무슨 튀김든지, 하여튼 멀리 하시고, 탄 음식 멀리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코비드-19, 저는 이게 델타, 아이, 참 이거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생기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까? 우리 세상이 과연 정상적으로 갈까? 네?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천국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해해요. 막 세상이 막 무너지려고, 뭐, 하여튼, 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사망 없고 뭐, 그거는요, 나중에 있을 일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는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내리막길입니다.
이 코비드가 저는 잘 몰라요. 이 코비드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아니면 영원히 안 없어질지 저는 몰라요. 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사태가 하나가 지금 일어나지만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더큰 것이 오고 또 오고 산불은 더 많아지고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저기 불이 나고 지진도 나고 홍수도 나고 예? 정치는 정치대로 피폐되고 경제는 경제대로 의학은 의학계대로 예? 많은 사람들은 타락하고 정신병 들고 이런 일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가 요즘에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헬무트 하우바이를 목사님이란 분이 COVID-19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 드릴게요. 제가 제목만 뽑았습니다. 그분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배울 게 많아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세의 가속기이다. 말세의 가속기.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이만큼 시간이 있었을 텐데 이제 더 짧아졌다는 거죠. 이렇게 가속기다. 응?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다. 예. 여러분 보십니까?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죠. 예. 저는요, 이 백신 맞는 거, 특별히 80세 이상인 분들이나 이렇게 위험군이 백신 맞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백신을 강요하는 것은 제가 절대 반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백신을 강요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예? 강제로 맞히게 하고요. 지금은 백신 맞은, 맞, 맞 지금 저희가 사는 주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백신 맞으면요, 100불 줍니다. 100불. 백신 맞으러 가는 사람을 차에다 태워주면요, 차 태고 온그 자가용 운전사한테 25불 줍니다. 그러시면은 나중에는요, 안 맞는 사람들한테 취직도 못 하고요. 지금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백신 맞게 합니다. 안 그러면 쫓아내요. 예? 저희 병원도요, 이제 9월달부터는요, 백신 안 맞은 사람은요, 사표 내야 돼요.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핍박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떤 자기가 양심적으로 결정하는 거에 의해서, 아, 그것은 우리 사회가 원한 바가 아니다. 근데, 예? 네가 양심적으로 결정 못해, 그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원한 바로 해야 돼. 예? 저는요,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믿냐면, 나중에 안식일 문제가 거기 걸린대요. 나중에는 일요일이 모든 사람들이 합쳐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 위한 그런 날로 딱 정해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는요, 권장하다가요, 나중에는요, 강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엑셀러레이터, 말세의 일들을 빨리 일어나게 하는 그 가속 페달이다, 가속기다. 그 다음에 코로나 이 위기는요, 우리 이 교회들이 앞으로 미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수 있는 그런 배우는 기간이다. 앞으로 일어날 향후 전개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쳐다볼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지금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조금만 말 잘못하면 백신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면요. 제가 뭐그 사람들이 다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걱정하는 바는 그 사람들요, 인터넷에서 어카운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기 때 무슨 좀 말을 잘못했죠. 말을 잘못했어요. 아마 제가 그분 말을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말을 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페이스북 어카운트 취소. 예? 또 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우리가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진리. 예? 진리. 예? 예레미야 또 핍박받았잖아요. 제대로 된 말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카운트 없어집니다. 예? 우리 교회 서적들 찍어내는 출판사 문 닫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이 의인요, 코로나 사태 의인은 지금 우리가 지금 리바이벌 해야 돼요. 우리 처치가 부흥해야 됩니다. 예? 나중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더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작은 위기가 왔을 때 예, 부흥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웨이크업 콜이에요. 깨워라. 예?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지속될 게 아니라 이 세상은 망하고 있다. 깨워라. 인터넷만 하지 말고 젊은이들이요, 예? 셀폰에 중독돼 있지 말고 그 중년들이요, 돈 버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예? 노인들이요, 자기 안락에, 자기 평안한 거, 자기 거기에 치중하지 생각하지 말고, 예?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위해서 준비해라 하는 웨이크업 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위기는요, 예? 디지털, 그러니까 온라인 선교를 해야 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요, 이 복음 사업이 끝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끝난다고는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 복음 사업이 빨리 끝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으시는 이러한 우리 줌 미팅에도 여러분 오셨죠? 이런 것들 통해서 빨리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이런 것, 예, 우리가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의 선교 방법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예, small missionary groups를, 그러니까 작은 선교 단체들을 조직해야 되는, 예, 그런 임무를 우리 교회들에게 준다 하는 거죠. 예, 이제 큰 모임들은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일 그 다니엘 금식 졸업자들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하고 내일 모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많아져서 못 모여요. 예, 이제 여러분들 교회 문 닫은 교회 많았죠. 이제 앞으로 그런 일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그룹. 서너 명이 모일 수 있는 데는 정부에서 허락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활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이요, 소그룹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기도하고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없으신 분들은 이제 먼저 나가셔도 좋고, 질문하실 분들은 남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델타 바이러스가 무섭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급한 속도를 가지고, 오 주님, 정말로 당신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은 이 인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을 먹으라고 하시고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우리 식생활을 이제 이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바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스탑 쉐어링하고 이제 여러분들 뮤트 각자 끄시고요. 자, 채트로 질문하신 분 봅시다. 채트로 질문하신 분들. 채팅방에. 자, 예, 녹음되고 있으니까요. 예. 이 강의는요, 녹음됐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며칠 걸리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생과일과 말린 과일의 영양가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생과일이 훨씬 낫죠. 예, 생과일이 훨씬 나은데, 예. 그 말린 과일은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니엘 금식에 말린 과일을 넣은 이유는 말린 과일을 많이 드십시오. 뭐 권장하는 의미가 아니고, 예. 여러분들 다니엘 금식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것을 트라이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요. 근데 과일이 말렸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장기 보관이 가능한 거죠. 장기 보관. 예. 그래서 말린 과일은 오랫동안 보관해서 먹을 수 있죠. 뭐 건포도 같은 거. 포도가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많이 못 가지만 말리면 오래 가죠. 예, 그런 거고, 대신에 또 효소가 살아 있습니다. 예? 효소가 살아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생과일처럼.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영양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또한 가지 문제점은 이 수분이 빠져들면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당분이 농축되는 거예요, 당분이.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건과일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그다음 봅시다. 소가 말려져 살아있네. 자, 봅시다. What time should be checking blood sugar who awakened at 4 a.m.? 자, 당뇨, 이게 당일 금식이랑 좀 거리가 먼 질문인데요. 제가 잠깐만, 조금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아니, 어떤 분이 당뇨가 있으신데, 4시에 아침에 일어나신대. 그래서 아침 첫 번째 혈당을 언제 재야 되냐. 이거는요, 예? 이게 이제, 항상 그때 일어나신 분은 그때 일어나셔서 그다음에 아침밥 드시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재는 겁니다. 아침밥 드시기 전이 더 나아요. 예. 그것이 이제 당뇨 이제 특별히 인슐린 주사 넣는 분들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환란 때를 대비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말려두라는 화이 여사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말려두면요. 말려두면 이렇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생과일만큼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예, 뭐 아이디얼리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 어떤 이렇게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예. 한국에서는 메주콩, 검정콩이 있는데 병아리콩, 렌티콩을 대신할 수 있나요? 아, 물론 대신할 수 있죠. 예, 대신할 수 있죠. 혹시 생것으로 또는 갈아 마시면 되는지요? 섭취 방법을 알려주세요. 병아리콩은 한국에 잘 찾아보면 있습니다. 렌틸콩도 있고 생것으로 콩은요 전반적으로 콩은요 생것으로 먹지 못합니다. 네, 생것으로 먹지 못해요. 에덴동산에서는 그렇게 먹었겠지만은 에덴동산에서 나온 다음에는 이제 곡식과 콩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오래 갈수 있도록 예. 이렇게 딱 락업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소화도 못 시키고 예. 생콩 많이 먹으면 큰일 나죠. 예. 토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삶아 드셔야죠. 콩이니까 렌틴콩, 병아리콩 삶아 드셔야죠. 언제쯤 노바박스 나오는지요? 제가 오늘 뉴스 봤는데 노바박스 나오는 게또 미뤄졌어요. 잘 9월에 나올 거도 제가 생각했는데 뭐 거기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당일 금식 중 기운이 좀 약하고 졸음이 오네요. 제가 졸음이 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예, 기운이 약한 거는 금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운이 약하신 분들은 너츠를 많이 드시고, 바나나도, 예, 그러니까 굶지 마시고, 바나나 드시고, 너츠 드시고, 아니면은 당뇨가 없으시다면은, 과일 주스를 많이 드시고, 그러면 뭐, 예, 기운 약,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기운 약한 게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막, 예, 그거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요. 뭐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거는 금식이니까 그래요. 예, 금식이니까 그래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그런 갈망하는 마음도 있고, 좀 뭔가 허전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상입니다. 그거는 사실 필요한 거예요. 자, 두 분은 좋은가요? 단일 금식에는 안 되죠. 단일 금식에는 안 되지만, 예. 단일 금식 끝나신 다음에는, 예, 두부 드시는 거 괜찮죠. 예. 그건 이제 2등급 식품에 속하죠. 1등급 식품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적당량 드시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두 분은 좋은가요? 이 질문이, 글쎄, 단일 금식에는 안 되지만 두 분은 면역에 좋은가요? 제가 그 질문으로 그렇게 생각된다면, 뭐 나쁘진 않겠죠? 뭐 아주 특별히 좋은 음식으로 제가 아까 그 슬라이드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죠? 면역에 좋은 것들은 이제 과일과 채소가 훨씬 낫죠. 자, 그다음에 이제 채팅방에서 들어온 질문은 그 정도고요. 여러분들이 또 각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예, 뮤트에서 끄시고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공정률을요, 네. 프레셔쿡에 네.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보통 냄비에 하는 게 좋아요. 오, 글쎄요. 저는 그 차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상관이 어떤, 없을 것 같아요. 그게 프레셔 쿠커도 그게요. 이제 프레셔를 갖고 이제 익히잖아요. 그리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익힌다는 예, 익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분자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체인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거죠. 예? 끊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 연화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프레셔를 그러니까 뭐 프레셔 쿠커 하나도 나쁠 것 같지 않고 뭐 끓여 먹는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반대하는 거는 고온. 예, 100도씨 예. 이상의 고온. 그러니까 뭐 이거 구워 먹는다든지 뭐 튀겨 먹는 건안 되겠지만 프레셔 쿠커는 시간을 좀 단축시키겠죠. 예. 그게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차이를 모르겠습니다. 예. 네.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예. 자, 봅시다. 염증성과 소염식품이 어려울지 걱정했는데 예화를 잘 보여주셔서 이해가 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분 커멘트 하셨고. 그 위에 질문 하나 더 있네요. 네. 그러면 다니엘 금식점 소금 섭취에 대해서 여쭤보셨나요? 아, 예. 다니엘 금식할 때요. 소금 섭취 괜찮습니다. 예. 금식 기간 동안 섭취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소금하고 캐슈넛을 갈아갖고 여기저기다 써서 먹으면 여러 가지 용도로 잘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시고 이제 경험하시겠지만 다니엘 금식 전보다 훨씬 조금만 써도 예, 훨씬 소금 조금만 써도 괜찮습니다. 예, 별로 소금 많이 쓰지 않게 돼요. 다니엘 금식한 동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사과 먹을 때 소금 안 먹죠. 수박 먹을 때도 소금 안 먹죠. 예? 뭐, 예? 금식하면서 그렇게 소금이 안 들어가요. 예. 소금 괜찮고, 생굴 괜찮고, 아, 그 다음에 천연 조미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양파를 말린 거, 뭐, 이렇게, 뭐, 예, 그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말려서 가루, 양파가루, 뭐, 마늘가루, 뭐, 이런 거다 괜찮습니다. 된장, 고추장, 그건 안 됩니다. 아니면은, 예, 인공 감류, MSG나 뭐 라면 스프 이런 건안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예, 그 질문이 없으시면 예.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백신 6개월 후에 또 맞아야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예,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대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한참 정부에서도 아직 확실히 딱 추가 접종, 예, 추가 예. 접종 1, 2차 말고 또 추가 접종을 맞아라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예, 근데 이제 서서히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이. 근데 그것도 추가 접종이 누구나 다 맞아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사실은 오늘 얘기했어요. 오늘 제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오늘 그 미국 CDC에서 아니 그 파우치 박사가 얘기한 거 보면은 저기 이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 그러라고 했어요. 누구나 그러라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그 노인분들의 경우는요 그 면역 세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면역 그 임파구들 중에 기억 임파구가 있습니다. 기억 임파구. 기억 임파구가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딱 기억을 해놔야지 딱 보고 그걸 딱 각인시키 기억을 해놓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다시 들어오면 다 재출격. 지난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웠던 그 임파구 팀들 다시 활동합시다. 이렇게 딱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기억을 하고 있는 세포가 있어야지. 그런데 우리 노인이 되면서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력만 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임파구들도 기억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옛날에 싸웠던 바이러스와 보통 젊은 사람들이면 임파구 그 바이러스 똑같은 바이러스가 딱 들으면 아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 이 녀석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그대로 그거 써먹어야 그 작전 써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쓰는데 예? 그래서 다시 그 기억력을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6개월 있다가 맞으라는 건데 예, 그런 건데 글쎄요 뭐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채식하고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렇게 마스크 쓰기 잘하시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2주일 전에 그 백신 모더나 맞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열흘 후에 맞고 난 열흘 후에 예. 이게 빨갛게 되고 한 2인치로 이렇게 다이아메트 돼가지고 붓고 그냥 예, 그건 뭐, 매치가 나고 그랬는데 예, 그거 그건 뭐, 별고, 괜찮아요? 예, 별고생 아니, 그거 아주 약한 부작용이죠. 저는 어, 훨씬 그래요. 고생했어요. 저는 예방주사 맞고 뭐, 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뭐, 어, 괜찮아. 어떤 예방주사 맞으셨어요? 저도 모더나 맞았습니다. 어, 저는요, 그래요. 맞고 싶어서 맞은 거 아니고요. 뭐,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저는 안 맞기를 바랬어요. 저는 뭐, 건강하니까 아직, 건강하니까 예. 뭐, 안 맞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맞은 거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도 맞든지 안 맞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맞든지 안 맞든지요, 사람 때문에 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서, 아이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맞아도 안 되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죠. 아이고, 내가, 난, 그, 부작용 무서워서 난못 맞겠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네. 맞는 것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왜 맞았냐면, 우리 한국 분들하고 대면으로 지금 여러분들과 하는 거는 화상 집회지만, 제가,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 집회로, 단일 금식을 했거든요. 한 20명 정도가 방에 네. 앉아갖고. 그런데 제가, 노인분들이 많이 오신데, 제가 혹시 바이러스에 저도 모르게 걸렸다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뜨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손해죠? 하나님 네. 이름에도 망신이고, 교회 이름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손해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선교를 위해서 맞았어요. 그런데 맞은 다음에, 아이고, 너무, 야, 아주 아팠습니다. 아주 아팠어요. 하루 고생, 24시간 딱 고생했어요. 네. 예. 두 번째 맞을 때도 그랬어요. 예, 두 번째 맞았을 때, 그죠? 첫 번째는 맞았을 때는 고생 안 합니다, 대부분. 어, 두 어.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들어왔을 때 면역계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가 들어왔네? 그러면 이제 중성구가 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중성구가 이렇게 싸우다가, 에이, 예? 인파구가 출동해 보니까, 아, 이거 진짜 바이러스 아니고, 이거 가짜네? 에이, 괜히 흥분했네?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어때요? 두 번째 딱 들어오면, 그때는 인파구가, 보통 이제 바이러스가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는 한 일주일이 있어야지 인파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예, 인파구가 이 녀석 또 들어오기만 해봐라. 인파구가 주위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틀 내에 활동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파이저하고 모더나하고 어떤 게 저기 부작용이 적어요? 그건 과학적인 그 뭐라고 할까 비교는 안 나와 있어요. 맞은 사람들이 얘기지만 뭐든지 누가 이게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예, 저도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딱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나온 게 없어요. 차이라면은 파이저가 1%그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션 레이트가 파이저는 95%, 모더나는 94%입니다. 뭐 거의 또 비등비등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으실 분들은 내가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냐? 빨리 맞으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신을 네. 맞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없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데 전혀 그 없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네, 그 차이는 예. 만일에 전혀 느낌도 없고 열도 없고 여기 부작용도 아무것도 없다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물주사 맞은 것 같아. 그러면요, 좀 제가 보기에는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예, 이게 면역력이 제대로 활동하면요, 그 예방주사라도 적으로 인식하고 면역력이 작동돼야 됩니다. 예. 전혀 아무 반응 없었다는 사람은 가끔 있습니다. 가끔. 조금이라도 다 팔이라도 아프고 열이라도 약간 있는데, 예, 발적도 일어나고. 근데 전혀 염증이 없으면은 제가 보면은 이게 이 면역작용이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노인들한테 그게 주로 있군요.
예, 노인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분들이 면역력이 하도 없어가지고 예방주사마저도 별 반응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진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안티바디를 검사해 보는 게 좋겠네요. 안티바디 검사하시면 좋죠. 예, 안티바디 하실 수 있으면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근데 안티바디가요, 면역력을 다 측정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아까 제가 세 가지 세포가 있다고 그랬죠? 임파구 삼총사. 그 중에 B형 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 항바이러스 면역력을 측정하는 거 아니고요. 사실은 살상 T세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티바디만 갖고 다할 수도 없고, 또 메모리 T셀, 기억하는 그 임파구의 활동도 우리가 항체 피 검사만 갖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체 피 검사는 한 가지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면 항체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렇다고 또 맞아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면역력이 좋은 사람들은 항체가 좀 떨어져 있어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다시 들어오면 금방 또 항체 확 올릴 수도 있고, T세포가 공격하는 능력과 기억세포가 기억하고 있는 능력이 충분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네. 건강한 식품 드시고 건강한 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먹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요, 운동도 중요하고요, 물 먹는 거 중요하고요, 잠잘 자는 것, 햇빛 잘 보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 믿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더라도 그래도 좋잖아요. 대환란 오기 전에, 큰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 나 하여튼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으니 나는 참 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은요, 화요일인 것 같아요. 또 예, 10일. 10일 아예. 화요일 날 마지막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7시 반에. 예, 같은 패스워드, 같은 링크를 쓰셔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